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티베리아 바다 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예수님에게로부터 떡도 얻어 먹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 이 시대 교회에는 예배당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사람 떡을 얻어먹는 일이라든지 또죄 사함을 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보면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이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찬송할 때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죄인이라면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죄인이라면 지옥을 가야 하는데, 이 땅에 여유가 있어 살 때는 괜찮은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있을 때, 아, 내가 죄인이면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장로교단 늘 죄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성경을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벌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명백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 죄가 씻어지신 겁니다. 씻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그런지 모르죠. 오늘날 많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인들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죄인, 장로님도 죄인, 목사님도 죄인, 그다지 죽음 앞에 서선 다 벌벌 떠는 겁니다. 왜?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잘 모르고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기도만 하고 또 용서해다 기도해도 죄가 사해졌는지 안 돼.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명백하게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는데 죄인이라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죄가 사했으면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이단이라고 비웃고 헐뜯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내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고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을 쏟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온 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의 피로 내 죄가 씻어 난제 죄인이 아닙니다. 내 피,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도들 여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단위로 제 모사하고 20년 단위도 제에서 모사 언제 제사 안 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느냐. 죽을 때가 죄인으로 했다. 죽을 때는 벌벌 떨며 죽는 경우가 많은 게 이것이 현실 한국의 교회 실체입니다. 교회 다니면 나가면 죄인이라고 주여 죄인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 받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어서 참 그것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많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노래 불렀습니다. 금이 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럼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는데 죄인이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헛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늘 기쁘게 주님 앞에 섭니다. 의롭다 하심 얻어서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와 죄사함 받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죄사함 받은 형제함에 기뻐하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찬송,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그 거짓말로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와 사람 죄가 씻어진 건데 내 죄가 씻어진 걸 믿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나라에 다니면 전 집회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때마다 꼭 중요한 것은 죄의 얼매인데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피로 속죄함 받는 이게 입으로 아닌 마음으로 불러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 믿는 기쁨이 감사 크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